안녕하십니까. 기계요소 설계 강사 송유품입니다. 이번 시간은 축계 기계요소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우게 될 첫 번째 내용은 교재 149에서 153페이지에 해당되는 축이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축이음이란 무엇인지, 축이음 방법은 커플링과 클러치로 분류되고 그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재 154에서 169페이지에 나오는 프렌즈 커플링 설계 방법입니다. 커플링 체결 볼트의 지름과 수량 및 프렌즈 뿌리 부분의 두께를 설계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교재 170에서 181페이지에 등장하는 미끄럼 베어링 설계 방법입니다. 미끄럼 베어링의 종류, 재료의 특성, 윤활 방법과 같은 미끄럼 베어링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두루 살펴볼 텐데요. 실제 설계 작업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축계 기계요소의 두 번째 시간인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축이음과 관련해 커플링과 클러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고 플랜지 커플링 설계에서 커플링 체결 볼트의 지름과 수량 및 미끄럼 베어링의 종류, 재료의 특성, 윤활 방법 등 미끄럼 베어링 전반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실제 설계 시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커플링만큼 많이 쓰이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고정 커플링과 플렉시블 커플링은 명칭에서도 그렇고 쓰임새에서도 그렇고 뭔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느니 좀 어렵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정 커플링과 플렉시블 커플링이 가지는 차이점이 궁금하시군요. 먼저 두 커플링의 용도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고정 커플링은 일반적으로 원통 커플링과 프렌즈 커플링으로 구분하는데요. 서로 연결할 두 축심이 변동이 크게 없는 곳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플렉시블 커플링은 어떨까요? 플렉시블 커플링은 고정 커플링과는 달리 연결할 두 축심이 변동이 예상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어떤가요? 두 커플링 용도의 차이가 있죠? 또 최근에는 대형 산업 프렌트 기계 설비의 축 이음 장치로 플렉시블 커플링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로는 대형 기계에서 구동축과 감속기 축 사이에 축 이음 장치를 사용할 경우 대형 강구조물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감속 장치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베어링이 마모되거나 기계 기초의 자연 침하와 같은 축심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플렉시블 커플링이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커플링에 대한 내용도 배우는 만큼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축이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는데요. 축이음 분류를 보면 먼저 축이음이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축이음이라는 것은 긴 축을 연결할 때 예를 들어서 가공상 또는 구조상 축을 하나로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축을 이을 때 쓰는 것을 축이음이라고 하는데 축이음은 바로 커플링과 클러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커플링은 축을 회전할 때 단속이 불가능한 것이고 클러치는 축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플링의 종류를 보시면 네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고정 커플링, 플렉시블 커플링, 월덤 커플링, 유니버설 커플링. 클러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클러치 종류에는 만물링 클러치, 마찰 클러치, 기타 클러치. 기타 클러치 하면 비역전, 원심, 전자, 유체 클러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커플링은 두 축이 동일선상에 있도록 한 이음으로, 축과 커플링은 볼트나 키를 사용하여 결합하며, 원통 커플링과 플랜지 커플링, 이 두 가지가 고정 커플링에 속합니다. 플렉시블 커플링은 두 축 사이에 약간의 상호 이동을 허용할 수 있는 축 이음으로서, 기어형 축 이음, 체인 축 이음, 그리드형 축 이음, 고무 축 이음 등이 플렉시블 커플링에 해당됩니다. 올덤 커플링은 두 축이 평행하고 축의 중심선이 약간 어긋났을 때 각 속도의 변동 없이 토크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축 이음입니다. 유니버설 커플링은 두 축의 중심선이 어느 각도로 교차되고 그 사이의 각도가 운전 중 다소 변하여도 자유로이 운동을 전달할 수 있는 축 이음입니다. 맞물림 클러치는 돌기 모양의 턱이 있어 서로 맞물려 동력을 단속하는 클러치입니다. 마찰 클러치는 두 개의 마찰면을 밀어붙여 마찰면에 생기는 마찰력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클러치로, 원판 마찰 클러치와 원추 마찰 클러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비역전 클러치는 원동축에서 한 방향의 토크만 종동축에 전하고 반대 방향의 토크는 전하지 않은 클러치로, 비역전 클러치라는 명칭 외에 일방향 클러치라고도 불립니다. 원심 클러치는 원동축이 어느 회전 속도 이상으로 회전하면 원심력이 스프링의 장력을 초과하여 블록이 종동축 드럼 내면에 접촉되어 마찰력으로 토크를 전달하는 클러치입니다. 전자클러치는 이름 그대로 전자력을 이용하여 마찰력을 발생시키는 클러치로서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체클러치는 펌프나 터빈과 같은 직선 방사장의 날개를 갖는 두 개의 임펠러를 마주 보도록 대치시킨 후 여기에 적당량의 기름을 채운 클러치 형태로서 원동기를 펌프축에 터빈축을 부하에 결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프렌지 커플링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트 전단장만을 가지고 토크를 전달하는 경우, 이때 설계를 한번 해보는데, 지금 그림과 같이 프렌지 커플링을 보시면 볼트의 피치 원지름이 B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축 지름이 D로 되어 있습니다. 이 D인 축을 이음할 때 프렌지 커플링을 설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단장만 가지고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이 전달할 수 있는 토크는 받는 토크가 되겠죠? T는 타우 ZP로 받습니다. 그래서 T는, 그러니까 비틀림 토크는 타우 S 곱하기 16분의 파이 D3승이 되겠죠? 타우 S는 축 재료의 전단 허용력이 되겠고요. 요 값으로 축의 전달을 받으면 이것을 이음에서 볼트에서 전단이 일어난다라고 놓고 식을 정리하면 바로 T와는 타우 B 4분의 파이 델타의 자승 ZR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Z는 볼트의 숫자가 되겠고 R은 축이음 구멍 피치원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받는 토크와 볼트가 전달한 토크가 같다라고 놨을 때, 축재료가 같다 하면, 축재료와 축이음 볼트의 재료가 같다라고 놓으면 타우1과 타우B와 타우S가 같다라고 이렇게 놓고 정리를 하면 16분의 파이 D3승은 4분의 파이 델타 자승 곱하기 ZR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트의 지름으로 계산을 하면 볼트의 지름 델타는 2분의 1 루트 ZR분의 D의 3승, D는 축 지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볼트의 지름이 적절한지를 설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렌지 마찰면 사이에 마찰력으로 토크를 전달한다면 어떻게 설계하면 될까요? 볼트 한 개가 재는 힘,
Q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볼트 한 개가 제너님 Q를 계산한다면 볼트의 지름 4분의 파이 델타 자승 곱하기 거기에 인장력 시그마 T를 넣어서 볼트 한 개가 재는 힘 Q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접촉면 그 마찰력에서 전달할 수 있는 토크 T2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T2는 뮤 Q Z RF. T2는 바로 뮤 Q Z RF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Q는 4분의 파이 델타 자승이 되겠고요. 거기서 뮤 곱하기 4분의 파이 델타 자승 곱하기 시그마 T 그 다음에 Z 곱하기 RF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RF는 프렌지 접촉면의 평균 반지름이 되는데 RF를 R로 정리를 해서 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렌지 접촉면 마찰력에 의해서 전달할 수 있는 토크 T2와 축이 주는 토크 T가 같다라고 놔서 식을 정리를 하면 식은 타우 ZB, 타우 S 16분의 파이 D 3승과 그 다음에 접촉면에서 일어나는 마찰력에 의한 토크 T2 값이 되겠죠. T2 값과 같다라고 놨을 때 볼트의 지름 델타는 2분의 1 루트 뮤 시그마 T Z R 분의 타우 S D의 3승 해서 델타 미리로 계산이 되겠죠. 볼트 지름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미끄럼 베어링 재료의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속 재료를 보시면 주철, 황동, 청동은 높은 내마멸성과 충격에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단점으로 보면 고속회전에서는 녹아붙음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단일체 베어링 저중속용으로도 주로 사용을 하고요. 화이트 메탈은 주석, 아연, 납, 안티모니, 합금이죠. 이것을 베빈 메탈이라고도 하죠. 이 베빈 메탈은 성능이 가장 우수해서 내연기관을 비롯한 각종 기계의 미끄럼 베어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켈멧인데요. 구리와 납의 합금이죠. 피로 강도 및 내열성이 높고 그 다음 고속 고화중 내연기관용 베어링으로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카드뮴 합금은 화이트 메탈에 비해서 피로 강도 및 내열성이 높고 고화중 내연기관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은 내마멸성이 높아서 고속, 고화중 베어링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마찰에서 생기는 산화피막 때문에 축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오일리스 베어링은 오일리스라는 베어링은 사실 오일이 안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런 용도로 쓰는 베어링을 오일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속 분말을 가압 소결해서 성형 후에 윤활유를 입자 사이의 종간에다 스며들게 해서 만든 그런 베어링을 오일리스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유가 곤란한 베어링 즉 물속에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오일리스 베어링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흑연은 고체 윤활유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별도의 윤활제가 불필요하고요. 플라스틱은 윤활유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비교적 마찰 개수가 작고 그 다음에 높은 내마멸성, 높은 경계 윤활성이죠. 베어링 재료로 적합합니다. 고무는 물과 같은 저덤도 윤활제를 역할을 하고 있고 마찰 개수가 작고 진동, 충격의 흡수성이 우수해서 백메탈이라면 메탈 밑에다 이렇게 붙여서 쓰는 그런 용도로 주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끄럼 베어링의 마찰면의 상태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그림을 먼저 보시면 좌측의 경계윤활과 우측의 완전유막윤활 크게 이렇게 두 구분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경계윤활 좌측으로 붙었다면 바로 그 부분이 고체 마찰이 이루어지고요. 우측으로 간다면 완전 유막윤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좌측의 세로 방향을 마찰계수 뮤라고 놓았을 때 우측은 가로 방향을 축받침계수로 놓으면 에타 P분의 N인데요. 에타는 점도가 되겠고요. P는 접촉면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N은 RPM입니다. 그래서 축받침계수가 결국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완전 유막윤활 상태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먼저 고체 마찰을 보시면 마찰면 사이에 윤활제가 없는 건조마찰, 그러니까 경계윤활 좌측에 붙어있는 표에서 보면 맨 꼭대기 부분이 되겠죠. 좌측. 그 부분이 마찰이 일어나는 상태를 고체 마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찰계수 크기는 접촉면의 상태 및 상대 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0.1에서 1.0, 1.0이 달라붙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마찰이 가장 심한 것을 고체 마찰이 되겠고, 다음은 유체 마찰인데요. 유체 마찰은 완전 유막 윤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유막 윤활 상태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RPM이 빠를 때, 그 다음에 점도가 높을 때, 그 다음에 접촉 면압이 낮을 때 바로 완전 유막 윤활 상태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마찰면 사이에 유막이 형성돼서 두 면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되는데 이게 가장 이상적인 윤활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그래서 설계를 한다면 바로 완전 유막 윤활 상태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겠죠. 바로 마찰 계수가 0.001에서 0.01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완전 유막 윤활 상태로 미끄럼 베어링을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 RPM이 낮거나 또는 면압이 높아진다면 유막이 깨지게 돼가지고 경계윤활로 가겠죠. 그럼 경계윤활 한번 보실까요? 경계윤활 상태를 본다면 고체 마찰과 유체 마찰 중간 형태가 되겠죠. 그 중간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마찰 계수가 0.01에서 0.1 사이가 바로 이 경계윤활이 되겠습니다. 경계윤활 상태에서도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모가 심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끄럼 베어링을 설계할 때는 완전 유막 윤활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미끄럼 베어링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어링 압력을 보면 P라는 하중으로 누를 때 투사 면적에서 받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을 하중 P가 작용할 때 바로 PA값, 투사 면적에 작용하는 전월면상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베어링 압력 PA는 전체 작용력을 DL, 투사 면적 DL로 나눴을 때 그 값이 베어링 압력이 되겠습니다. 이 압력을 계산하면 그 압력 값이 최대 허용 압력 안에 두르느냐 이것을 표로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과 같이 폭음이냐 황동이냐 인청동인지 또 화이트 메탈인지 베어링 재료에 따라서 최대 허용 압력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압력 안에 들어와야만이 되겠죠. 또 축의 최소 경도라는 것은 베어링과 미끄럼 베어링과 축이 여기 돌아가면서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경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브리넬 경도치로 여기에 주어졌습니다. 표에 보시면 HB가 바로 브리넬 경도치가 되는데 200, 보통 200, 200, 300, 1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어링 압력을 적용해서 설계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전월을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전월이라는 것은 맨 축의 끝단에 베어링이 받치고 있을 때 그 부분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끝전월이 되는데 끝전월은 결국 밴딩 모멘트, 굽힘 모멘트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P라는 하중이 끝전원의 중앙에 작용한다. 전체 길이를 L이라고 놓았을 때 2분의 L 울치에서 작용된다 해서 모멘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모멘트를 계산해 보면 모멘트는 작용력 곱하기 2분의 L, 그래서 2분의 PL이 되겠죠. 바로 굽힘 모멘트 값은 시그마 Z로 표현이 되겠죠. Z는 단면계수입니다. 단면계수는 32분의 파이 D 3승이 되겠죠. 그걸 적용하면 결국 끝전원의 지름 D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식으로 정리하면 3근승의 시그마 B분의 5.1 P 곱하기 L. P는 작용력이 되겠고요. L은 끝전원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걸 폭지름 B로 D분의 L로 표현을 해보면 루트 5.1 PA 투사면적 압력이 되겠죠. 그 압력분의 시그마 B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칼라 베어링을 설명을 드리는데 칼라 베어링이라는 것은 이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칼라가 붙어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그림에서는 하나의 칼라를 적용했는데요. 이 칼라가 여러 개일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베어링 압력을 계산한다면 칼라도 안지름이 있고 바깥지름이 있겠죠. 그 단면적으로 계산을 해서 결국 칼라면에서 받는 단면적 곱하기 그 칼라 수가 몇 개냐 이렇게 해서 전체 하중을 그 단면적 합계로 나눠주면 베어링에 받는 압력이 되겠습니다. PV값이라는 것은 발열계수인데요. 작용력, 작용한 면압 곱하기 평균 속도가 되겠죠. 평균 속도라는 것은 칼라의 중심에서 돌아가는 평균 속도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조금 전에 설명한 그 P값에다가 이 값이 바로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되는데 평균 지름이라는 것은 4분의 D2 플러스 D1이 평균 지름이고요. 그걸 천으로 나누는 것은 메다로 만든 것이죠. 메다로. 그래서 곱하기 60분의 2파이 N 하면 바로 V라는 속도가 나오죠. 그래서 P값 곱하기 V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칼라 베어링을 설계한다는 것은 바깥지름과 안지름을 설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D2-D1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D2-D1은 30 곱하기 1000 곱하기 칼라 숫자 Z 곱하기 발열계수 PV분의 작용력 곱하기 N, RPM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칼라 베어링을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중 두 축 사이에 약간의 상호 이동을 허용할 수 있는 축 이음인 플렉시블 커플링의 종류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플렉시블 커플링에는 기어형 축 이음, 체인 축 이음, 그리드형 축 이음, 그리고 고무 축 이음 등이 있습니다. 3번의 셀러 커플링은 고정축 이음 장치의 원통 커플링에 해당되므로 플렉시블 커플링의 종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보기 중에서 축 방향으로 마찰면을 밀어붙여서 동력을 전달하는 클러치를 찾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보기 1번에서 4번까지는 클러치의 종류 중 기타 클러치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5번의 원축 클러치는 마찰 클러치에 속하는데요. 마찰 클러치에는 원축 클러치 외에 원판 마찰 클러치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축계 기계 요소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학습에서는 첫째로 축이음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축이음이란 구조상 또는 가공상의 제한으로 여러 개의 짧은 축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 요소임을 알 수 있었고 운전 중 두 축이 분리할 수 없는 커플링은 고정, 플렉시블,
올덤, 유니버설 커플링으로 구분됨을 학습하였습니다. 또 운전 중 분리가 가능한 클러치에는 맞물림, 마찰, 기타 클러치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플랜지 커플링 설계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볼트의 전단 저항만으로 토크를 전달하는 경우와 플랜지 마찰면 사이의 마찰력으로 토크를 전달하는 경우를 통해 실제적인 설계 방법을 알아보았고, 세 번째로 살펴본 내용은 미끄럼 베어링을 설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미끄럼 베어링의 재료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마찰면의 상태에 따라 고체, 유체, 경계 마찰로 구분된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끄럼 베어링 설계를 통해 레이디얼 전월과 스러스트 전월의 발열 개수, 그리고 베어링 압력을 산정해 미끄럼 베어링을 설계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축계 기계 요소의 세 번째 시간으로 구름 베어링의 기본 설계, 베어링 수명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